지난 23일에 이어 원주중앙시장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집회를 열었습니다.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원주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. 이병선 기자입니다. 원주중앙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이 화재 현장에서 집회를 연 지 이틀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. 이번엔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. 긴급 생계비 지원과 임시 점포 설치 등 기본적인 요구는 이전과 비슷했지만 목소리는 더 절박해졌습니다. 목포는 장사 시작, 원주는 기다려라. 원주는 기다려라. 원주는 기다려라. 시청 사안으로 자리를 옮겨 원주시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성토는 이어졌습니다. 그 자리 만들어라. 그렇게 제가 건의해서 다음 주 중에 한번 만들겠다 한 게 지난주였어요. 그런데 그게 끝내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직접 나선 거잖아요. 원주시는 상임 번영회 등 공식적인 경로로만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화재 피해 당사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님도 대부분 뭐가 문제고 누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시고. 또 점포들의 피해 금액 산정이 늦어지고 보험 가입 여부 등 개별 점포의 현황을 파악하느라 지원안을 결정하는 데에도 시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. 원주시는 오는 28일 피해 상인들과 원창목 시장 간의 간담회를 마련하고 지원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